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공부해볼 화성시 미디어 센터 김정인 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총을 쏘냐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샷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입니다. 한 발의 샷은 바로 한 발의 사격을 뜻합니다. 영화의 카메라와 그리고 총은 마치 유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를 발사하고 하나는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영화에서 샷이란 바로 이렇게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종료될 때까지 카메라에 담긴 하나의 장면, 하나의 화면을 말합니다. 문학소설에서 단어가 있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이야기와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듯이 똑같이 영화에서도 이러한 샷들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와 감정을 전달합니다. 자, 우리는 네 번의 강의 동안 이 샷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촬영의 위치입니다. 자, 여러분, 촬영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소설과 영화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이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원작 소설의 한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치대의 공격을 받았다. 날치대가 메뚜기떼처럼 몰려들었다. 물고기 수만 많은 게 아니라 날개를 휘젓는 소리도 메뚜기 소리와 비슷했다. 수면 위로 한꺼번에 뛰어나왔다. 한 번에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100m쯤 되는 거리에서 날아들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선 채 성 세바스찬의 순결을 재현하는 기분이었다. 날치가 내 몸을 때릴 때마다 살에 화살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이 날치대가 공격받는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개의 문장을 써가면서 애를 써서 이 상황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는 어떨까요? 자, 해당하는 영화의 장면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화는 이 장면에 이 상황 묘사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영화에서는 표현에서의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지만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우리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묘사를 영화가 바로 전달했듯이 말이죠. 자, 이 날치대가 공격받는 그 이후에 소설의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치는 죽었다. 불쌍한 죽은 영혼을 기리며 마구 흐느꼈다. 감각이 있는 것을 죽이기는 처음이었다. 이제 난 살생을 저질렀다. 이제 카인 같은 죄인이었다. 책벌레에 신앙심 깊던 16살 순진한 소년이 이제 손에 피를 묻혔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생각과 감정 그리고 느낌을 바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것을 레일처럼 속속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화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는 종합예술이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화의 샷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영화의 샷은 영화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라고 했습니다. 영화의 샷, 그 중에서도
차량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찍어내는 다양한 화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느낌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감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사람을 찍을 때 다양한 앵글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을 찍을 수도 있겠고요. 자, 좀 더 앞으로 온 이런 앵글로 찍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가깝게 정면을 본 이런 샷을 찍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씩 카메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 심정적으로 이 사람과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영화의 카메라는 주인공의 시점이 돼서 주인공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의 위치가 바뀌면서 다양한 화면들을 찍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2인 대화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의 대화 장면을 찍을 때 이렇게 옆모습을 찍을 수도 있겠고요. 자, 중간 각도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단독 샷으로 찍어서 자, 이렇게 구성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장면처럼 앞사람의 어깨를 걸치고 뒷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샷은 아까 얘기했듯이 앞사람의 어깨를 걸쳤다는 의미로 오버숄더 샷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버숄더 샷의 느낌은 어떤가요? 자, 다른 샷과는 다르게 자, 두 명의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내가 마치 이 어깨에 해당하는 사람처럼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앞사람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오버숄더 샷은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의 위치의 그 각도에 따라서 자, 이렇게 촬영자의 위치가 바뀌면서 좀 더 객관적인 샷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눈과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눈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이 사람과 가깝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2인 대화 화면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2인 대화의 샷으로 구성된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거리감만큼 처음엔 서로 큰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단독 샷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둘은 만나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집니다. 이때 카메라가 처음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경직된 분위기는 풀어지고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이 둘 간에 흘러가는 대화 같습니다. 둘의 관계가 생기고 가까워지면서 조금은 멀지만 오버숄더 샷으로 바뀝니다. 둘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면서 좀 더 확장된 오버숄더 샷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가까워져서인지 둘 사이엔
사소한 오해가 생깁니다. 둘 앞에 있는 유리창의 막처럼 그러한 오해가 쌓입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서로 단독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렇게 낯선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감정이 깊어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차량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다양한 2인 대화 화면을 찍어가면서 그것들을 구성해가면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량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세 사이즈와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